안녕하세요. 생활 수묵화 그리는 온초 갤러리입니다. 좀 전에 보여져 있던 거는 화선지에 그려졌던 거고요. 오늘은 원단으로 적용시킬 거고요. 나팔꽃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위치를 좀 잡아놓고 위치를 스케치를 살짝 해놓고 그려가는 방법을 일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그리지 않고요. 원으로 나팔꽃의 크기를 먼저 그려놓고 그원 안에 그림을 채우는 방법으로 쉽게 그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는 방법 일러드리고요. 회원님들이 오늘 작업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올려드리고요. 작품 완성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자연스럽게 너무 예쁘게 잘 그렸는데 한번 보여드리죠. 자, 먼저 그리는 방법을 원단에 적용시키렵니다. 자, 컬러는 하얀색과 블루 계열 쓰고요. 충분히 물감을 물에 섞어주고요. 붓끝에 진한 거를 묻혀서 좀 진한 색을 묻혀서 꽃잎을 넓은 터치로 그려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붓끝은 밖에서 그렸고요. 진한 색이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안에 포인트는 이제 노란색으로 살짝 점을 찍어줄 거고요. 자, 위에 하얀색, 밝은 색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여백을 그대로 좀둘 겁니다. 물감을 채워주지 않고요. 쉬운 방법으로 채색을 하는 방법, 느낌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을 그려준 그 부분에다가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색을 넣어줍니다. 원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나팔꽃의 크기를 그대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물감을 그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꽃잎들은 좀 길게 그려주고요. 아래 두잎 정도는 좀 짧게 박해서 안쪽으로 향해서 그려줍니다. 살짝 측면으로 눕혔지요. 그럼 면이 길쭉하게 그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쪽에 꽃잎이 많이 보이는 형태로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원을 연결합니다. 물론 스케치 동그라미를 그려놓는 그 부분 안에서 색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나팔꽃의 형태가 이루어졌지요. 이때 연결을 해서 선으로만 그려줍니다. 밑에 부분은 하얀 여백을 그대로 두고 그릴 수도 있고, 약간의 변화를 주어 색을 뭐 10개, 묽게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나팔 꽃잎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방법은 먼저 나팔 꽃색을 녹색에다가 나팔 꽃 그렸던 그 블루 계열의 꽃색 그거를 끝에 묻혀준 다음에요. 가장자리에서 나팔꽃의 가장자리에서 붓끝이 들어왔죠. 자, 여기서 어때요? 붓을 눕혀주게 되면 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의 터치를 안 해도 넓게 펴진답니다. 자, 조금 진하게 녹고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약간의 밝게 넣어주고 싶을 때 노란색을 섞겠습니다. 어때요? 초록 계열이죠? 거기에다 노란색을 좀 많이 섞어서 밝게 해주는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려졌던 그 윗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려지지 않는 부분을 그려줘야지, 색을 넣어야지 맑은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죠. 이파리 말입니다. 어때요? 약간의 위쪽에서는 하트 분위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날씬하게 그렸고요. 자, 인맥은 오늘은 하얀색으로 하트 그골 있는 부분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향해서 붓끝을 들어주면서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까 그렸던 그 부분이 원으로 터치를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꽃잎을 그려주는 그 부분이 골이 생겨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선 넣기로 해서 하얀색으로 지금 선 넣고 있고요. 오늘은 선 넣는 방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붓끝을 세워서 안에서 밖으로 향하게 선을 그려주면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통일감을 이루고 예쁘게 선이 잡혀지면서 좀더 선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꽃점을 약간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팔꽃 같은 경우는 깊숙이 들어있는데, 좀 보이게끔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찍어줬습니다. 자, 피지 않는 봉우리는 길게 하나 내려 그어주고요. 하얀 물감으로 말려져 있는 그 느낌은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서 두줄 정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깔끔하고 담백한 느낌으로 그리고 있고요. 자, 꽃받침은 꽃색을 썼던 그 색보다는 좀더 진하게 해서 꽃받침을 그려주면 꽃받침이 힘있게 되어서요. 많이 예뻐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선은 줄기는요. 자, 부드럽게 가고요. 연결을 해줍니다. 자, 사선 수평을 병행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고, 자, 큰 나팔꽃의 꽃받침도 그려줘야 되겠지요? 좀더 진하게 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게 되면 붓끝을 올라가면서 들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자, 말려져 있는 분위기 좀 그려 넣어 주고요.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회원들이 그리는 모습, 그걸 보여 드릴게요. 자, 어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완성을 했는데요. 그리는 방법으로만 오늘 보시고요. 완성은 완성된 작품으로 보여드릴게요.
Bye.